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캐나다의 작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수많은 존재들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뒤집힌 얼굴의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사고, 재해, 불행,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일이 누군가에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갈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별명 뒤집힌 얼굴의 남자, 이 존재가 알려지게 된 건 191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촬영된 낡은 흑백 사진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평범한 흑백 사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기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공통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발견된 이 남성은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얼굴이 위아래로 뒤집히고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도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장면에서 차량 안에 있는 듯한 이 남성은 얼굴이 뒤집힌 채로 역시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촬영된 세 번째 사진의 경우 사고 현장이 아닌 평범한 길거리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나 뒤집힌 얼굴을 하고 웃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의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달리 평범한 풍경의 세 번째 사진을 통해 이 존재가 헝가리에서 만들어졌거나 해당 지역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남성, 일명 뒤집힌 얼굴의 남자가 죽음이나 사고를 불러오는 죽음의 신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공개된 사진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뒤집힌 얼굴의 남자는 분명히 사진상으로는 사고 현장에 있었으나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눈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서 뒤집힌 얼굴의 남자를 못 본 건 아닐까 의심했으나 실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경우에도 누구도 뒤집힌 얼굴의 남자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직 사진으로만 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확실시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진에서 촬영된 장소의 공통점을 분석 및 추리한 결과 뒤집힌 얼굴의 남자는 사람들의 불행과 슬픔을 유발하여 자신의 영양분으로 삼거나 어쩌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버 앤더슨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브릿지 웜이나 카툰캣이 사람을 죽인 장소에서도 뒤집힌 얼굴의 남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존재의 성향은 매우 가학적이며 사람들에게 끔찍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좋아했으며 오로지 재미를 위해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뒤집힌 얼굴의 남자는 트레버 앤더슨의 괴생명체들 중 카툰캣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사악한 성격을 지닌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그저 관찰하는 듯한 사진 속 모습과 달리 직접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말싸움으로 끝날 일을 정신조작 능력으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우연으로 보이도록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생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뒤집힌 얼굴의 남자가 촬영된 사진 속의 모습은 뒤집힌 얼굴의 남자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형태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서님들도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면 뒤집힌 얼굴의 남자가 촬영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